广告回来之后，有他对超级天王 Rain 即将登场。欢迎继续回到我们的日韩音乐风。接下来呢，안녕하세요，我们要来介绍的是来自韩国的作品，这就是 Rain 的全新专辑《唯与独尊》。《唯与独尊》的这张专辑在台湾虽然只有这个进口的发行，但是很多 Rain 的歌迷啊，其实透过这张专辑有看到他个人努力的表现。这是他离开了他原来的师父啊，自立门户之后所推出的第一张作品。所以呢，不只是 Rain， 包括连歌迷朋友都对里面的内容有相当大的期待。其实这张专辑呢，也红到了日本啊，有多红呢？你们信不信？你看，你再看一下这张专辑，你看就知道，连小丸子的爷爷都推荐，有没有哈？你看哈，他的爷爷有没有 Rain 哈？感觉就是说，哎 ，Rain 哈很不错这样子，有开心吗，爷爷？有，你看他还开心呢，会动哎，对不对？好啦，这个其实在开玩笑，但是呢，因为很多的朋友呢，大部分你所看到的 Rain 都是已经经过了一个非常仔细的拍摄、剪接、后制之后才呈现出来的音乐录影带，所以你看到都是很完美的感觉。但今天会比较特别，你可以看到他在拍摄过程的一些幕后的相关花絮，你看到这个比较私底下这一面的 Rain， 他到底会是一个什么样的人呢？等一下你所看到这段画面之后，在我们的 MTV 会有30分钟的 Rain 的完整特辑，也就是到时候这样的画面的完整版也会在我们的 MTV 来为你来做这个介绍跟播出。所以今天我们来自这个 Rain 的电视特辑，先给各位朋友来抢先看到的就是这一段精彩的幕后花絮，请你不要错过。来，豆豆。Hey, this is my story. It's true. Okay, listen. 네, 안녕하세요 M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영화 때문에 이제 앨범이 좀 늦춰져서. 아시아 팬 여러분들께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결과 가장 좋은 선물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시아 스페셜 앨범 그리고 정규 5집을 갖고 이제 스페셜하게 꾸며서 아시아 전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타이틀곡은 Rain Is Me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새롭게 준비한 또 하나의 새로운 발라드가 있어요. 하지원 씨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고요. 마주쳐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마주쳐서 서로 굉장히 놀라는 그런 씬이에요. 청소하고 수수한 여자분이 이제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일부러 먼저 가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저희 이상형을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이가 돼요. 제가 모시는 윗사람의 원래는 여자친구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는 뺏는 거죠. 아니, 아시아,
러브스토리는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남자분들, 헤어진 연인이 많이 생각이 날 것 같고요. 여자분들도 많이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주 멋진 그런 드라마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뮤직필름 러브스토리 보시죠.